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주 많이 추웠는데 감기 걸리거나 아픈 친구들은 없나요? 혹시 아픈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께 연락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윤영부 밴드에 성경 암송하고 올려준 동영상 보며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2주 후면 만날 텐데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성경책 가지고 바른 자세로 앉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부 조명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은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게요.
내가 서 있는 곳 건강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지도 못했지만 매일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며 즐겁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을게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지 않고 8절, 9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친구들 다 찾았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번 주 암송은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몸동작과 함께 외워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암송한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유년부 밴드에 올려주세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어요.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친구들 함께 맞춰봅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후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약속의 표시로 구름 사이에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오늘도 예배를 다 들은 후에 담임선생님께 정답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요. 어떤 언어,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7,111개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또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힌디어, 러시아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생긴 모습도 다 다르지만 서로 언어가 달라요. 한 가지 언어를 쓴다면 참 편리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도 해요. 지난주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후손들이 이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노아 후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 가족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명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갔고 시간이 흘러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이 다 통했죠. 그들 가운데 동쪽으로 옮겨 가던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큰 평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곳이 아주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벽돌 만드는 건축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역청을 사용하여서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또 자신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성을 세웁시다.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흩어져서 온 땅에 퍼져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또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불순종한 행동이었지요. 그들은 열심히 답을 높이 쌓아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답과 성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아서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탑을 쌓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더 심각한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내려가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사람들이 탑을 쌓는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어요. 언어를 뒤섞으셨다라는 말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거죠. 누군가 이 벽들을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 뭐라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며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역청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저쪽으로 가고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톱을 주고 말이 안 통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탑 쌓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 땅 위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성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높은 탑과 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언어가 섞이는 벌을 받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을 세우고 또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왕,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온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들의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기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가장 높아지겠지? 인기를 많이 얻으면 가장 높아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가장 높아질까? 힘이 세면 가장 높아지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우리 바벨탑과 같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와르르 무너뜨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가 섞이게 되고 흩어지는 벌을 받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노아에게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그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가 섞이고 흩어지게 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에게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친구들,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번 한 주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두 주 연장되어 2월 14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말씀 시간에 퀴즈가 있었죠? 담임 선생님께 퀴즈의 정답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3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창세기 11장 8절을 암송하고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설명절에 코로나 조심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 친구들 주보에 있는 말씀 읽기와 암송, 감사 기도 쓰기 하는 거 잊지 않고 있죠? 매일매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